네. 그럼 지금부터 7.4 경렬 피열도의 날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구 역상 태양군 근흥면 가이돌이에 위치한 경렬 비열도는 동경렬비도, 서경렬비도, 북경렬비도 이세 개의 성과 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천만 년전 해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이 섬들은 마치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경렬비열도라고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해를 결정짓는 영해 기점 도서이자 빼어난 자연 환경과 우수한 생태적 가치로 환경부의 특정 도서로도 보고되고 있는 경렬비열도는 태양군이 부단히 노력한 끝에 2022년 7월 4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항만,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구두 등 항만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7월 4일을 기념하는 의미에 7.4 경렬비열도의 날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기념일 선포를 한 뜻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내빈분들을 모셨는데요. 행사 동안 아낌없는 박수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경렬비열도의 날 선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선문화 연구소 소장이신 박상건 시인의 축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축시는 경렬비열도를 주제로 한 시인데요. 꿈꾸는 경렬비열도입니다. 온몸 뒤틀며 태어난 기억, 파도 소리 헤칠 때마다 깃전에 이어져나 둥, 덤버, 항소처럼 드러누워 또 무슨 꿈을 꾼 대륙을 시달리던 바람 소리를 키지라 산둥반도로 가던 장보고의 박동 소리를 들었지라. 네, 우리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쁜 시간에 1층과 2층 만석으로 채워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렬별도를 사랑하는 운동본부의 본부장님이세요. 윤현근 본부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유승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은 새로운 섬이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두고 찾아가는 사랑받아 마땅한 경렬비열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식은 단순한 기념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경렬비열도의 날을 지정하고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있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경렬비열도 사랑운동본부 윤현동 초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경렬비열도의 날 선포식을 맞이하여 태양군, 태양군민, 유관기관 단체들이 앞으로도 서해 중부권 최고, 나아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역 및 기관으로 발전해 가길 기원합니다. 저희 대산지방해양수산청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경렬비열도 날 선포식이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군수님과 태양군 이하 내외 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우선 지금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경렬 비열도에 3,000톤급이 정박할 수 있는 접안시설
이것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가고 싶을 때 가보고 거기에서 정박하고 또 피양하고 불법 조업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지근거리의 대처가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특히 우리 태안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관광인데요. 경렬비열도를 가고자 하는 분들이 관광 유람선도 뛰어가지고 그 길을 올라가고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렬비열도가 또 국가관리 연안함의 지정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경렬비열도의 날 선포 선언문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위더리에 위치한 경렬비열도는 대한민국 영의 기점이며 국가관리 연안항이다. 태안군에서는 경렬비열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태안군 경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4년 5월 31일 공포 시행하였다. 우리 조례에 경렬비열도의 날을 7월 4일로 지정하였는 바 이는 경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이 국무회의를 거쳐 2022년 7월 4일 최종 지정 공포됨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이제 경렬비열도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시간에 진입했고 우리는 실사구시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경렬비열도에 대한 애정과 개발 의지를 높여나가야 하겠다. 따라서 6만 1천여 대한 군민의 염원을 모아 오늘 즉 7월 4일을 경렬비열도의 날로 선포한다. 2024년 7월 4일 태안군수 가세로.
좋다! 얼씨구! 잘한다! 예쁘다! 경렬 비율대회 선포식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경렬 비율대회